그다음 수업 기간 중에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자, 선생님들 잠깐만 일하시던 거 멈추세요. 왜냐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주목해 주십시오 하는 거야. 딴일 하다가 보세요. 요겁니다. 제가 날로 먹는 수업을 날로 먹는 생활 기록부예요. 보실까요?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미리 저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 기반 생활 기록부 세특 과세특을 미리 작성을 해놔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 시간에 맞추어 참여하고 과제를 대지도적으로 수행하며 수행 경과 결과물을 자발적으로 동료들에게 공유하여 승리와 자신감 향상에 기여함. 교과서 본문을 읽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2학기 때 수행 평가 하실 것그 예시를 이렇게 전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500자가 넘어요. 615자더라고. 근데 우리가 500자밖에 안 내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거를 선생님 과목의 과세특으로 이제 올해부터 정말 그거 아시죠?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어줘야 되는 거. 근데 적어주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미리 나눠주세요. 이번 주에 나눠주시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컨닝 하셔. 여기 제가 더 파일 여기다 예시해서 첨부해 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말에 12월에 가서 이걸 나눠줘. 중요합니다, 선생님. 잘 보세요. 나눠주고 형광펜을 준 다음에 니네들이 한거 형광펜으로 표시해.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날로 먹는 거라는 거지. 애들이 각자 자기가 한 거를 체크합니다. 근데 애들이 거짓말 안 합니다. 왜냐? 이 대부분이 웹에서 이루어진 활동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활동 나온 것들이 이제 그건 기록이 다 있잖아요. 밴드에 있든지 카페에 있든지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럼 이거 갖고 와서 이거 지워버리고 얘가 한 것만 딱 복사해서 한글 속에 딱 집어넣어 버려요. 한반 하는데 한 시간이 안 걸려요. 어때요? 개꿀팁이죠? 이렇게 살자,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래? 노성비. 노력 대비, 노력을 대비해서 그 성취한 게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로 애들한테 입력해 준 거예요. 쟤네? 그 선택이야, 본인이. 본인이 열심히 해서 500자 채울 사람은 채우고, you have the choice. 선생님은 이렇게 준비했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하시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꼴찌도 서럽지 않죠. 꼴찌도 자기가 한 만큼 생활 기록에 기록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 얘기까지 말씀드리니까. 40분이 다 됐습니다. 요거. 저는 이걸 애들한테 다 입력해주고 또 확인도 해줘. 얘들아, 각자 자기 거 확인해라. 1반, 2반, 이렇게. 1반 애들. 1반에 1번, 1반에 2번, 1반, 아, 이거 수준별 수업이라 2반, 2번, 2번 아이는 없네요. 3번 아이, 4번 아이. 확인도 다 해줘요. 생색은 엄청 내는데 사실은 노력은 언제 하면 돼? 3월 지금 2학기 때 선생님께서 수행평가 하실 거 그걸 이렇게 문장화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빠졌죠? 그래야 돼. 이 교사는 이렇게 좋습니다. 40분 됐고